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앙의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으로 다가오는 태풍, 힌남노를 비롯해 다른 나라에서도 가뭄, 홍수 등 많은 자연재해들이 들이닥치고 있는데요. 먼저 현재 역대급 태풍이었던 매미를 뛰어넘는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가운데 태풍 영향권에 드는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영향을 먼저 받는 곳은 남쪽 오키나와였습니다. 오키나와는 이틀 전에도 태풍 힌남노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또다시 힌남노가 접근하면서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본토와의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화물선 왕래도 끊겨 생필품 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키나와 정부는 미리 주민 대피시설을 정비하는 등 대비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집들이 많이 파손될 만큼 맹렬한 바람이 불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태풍이 한 차례 휩쓸고 간 일본 오키나와의 곳곳은 아비규환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열대 저기압까지 흡수하며 세력을 키운 태풍 힌남노는 나흘째 대만 부근에 머물고 있는데요. 9월 2일 오전 기준 대만 북쪽 타이베이 인근에는 대만 기자가 방송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한 비바람이 불었습니다. 공원에 설치됐던 이동식 화장실이 날아갔고 곳곳에서 큰 나무들이 쓰러져 도로가 막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건물 공사 현장에서 대형 구조물들이 강풍에 떨어지는가 하면 상정 간판도 힘없이 추락해 주변 행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로 태풍이 방향을 틀어 올라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타이완 부근에서 정체했던 11호 태풍 힌남노가 5일 오전 9시 제주 서귀포시 남남서쪽 480km 해상에 이른 뒤 계속 북서진해 6일 오전 9시 부산 남서쪽 70km 부근에 상륙해 5에서 6일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 등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는 비상대비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제주, 부산, 경남 등은 오는 5일을 전후해 재량 휴업이나 원격 수업 등 학생 안전 조치를 학교장 자율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강원, 충북, 전북, 울산 등도 긴급 회의를 열고 힌남노 북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태풍이 지난 매미와 같이 한국에 상륙하게 된다면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태풍 경로가 수시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기상 예보를 매일 확인하면서 자체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태풍이 한국 우측으로 잘 피해가서 한국에는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물난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홍수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으며 현재 3천만 명 이상이 영향을 받으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올해 6월 중순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시작된 이후 파키스탄 전역에서 총 1,06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 기후변화부 장관은 트위터에서 10년 중 가장 힘든 기후재앙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극한의 기상사건의 시작점에 있다. 10년 동안 몬순은 전국에 걸쳐 끊임없는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인구의 약 15%가 해당하는 3,300만 명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파키스탄에는 이번 홍수로 3,000km가 넘는 도로와 130개의 다리, 49만 5천 채의 주택이 손상됐습니다. 파키스탄에는 중국이 일대일로 명목으로 들어와 건설해준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다리들도 폭삭 붕괴되버리면서 피해를 더 키우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는 매년 이맘때 폭우가 내리긴 했지만 예년보다 10배 규모로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수많은 집과 농작물, 기반시설이 불어난 물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몬순 폭우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올해 녹아내린 빙하는 예년의 3배에 달했습니다. 위성에 찍힌 사진을 보면 실제로 국토의 상당수가 잠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의 인더스강이 범람해 둘레가 100km에 달하는 큰 호수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파키스탄 총리는 이번 홍수를 파키스탄 역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선언하고 피해 복구에 100억 달러, 한화로 13조 6천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사이가 좋지 않은 인도에게까지 식품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과 인도는 핵개발 경쟁을 하며 분쟁지 카슈미르의 영유권 등을 놓고 여러 차례 전쟁까지 치른 앙숙인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상황이 워낙 다급하다 보니 인도에도 손을 내밀겠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홍수의 사태의 주 원인은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50도 안팎까지 치솟은 파키스탄의 폭염이 이번 홍수 재앙을 촉발한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파키스탄의 기후변화부 장관은 파키스탄은 극지 이외 지역 가운데 가장 많은 빙하가 있는 곳이라며
이것들이 녹으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파키스탄은 선진국의 무책임한 개발로 야기된 기후변화의 희생자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총량은 세계 최소 수준이라며 기후변화에 책임있는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는 중국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중국이 파키스탄의 역대급 재앙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본인들이 이상기후변화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현재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심각한 폭염으로 전력난에 시달리며 각종 기업들과 공장들이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갑자기 폭우까지 내리면서 홍수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폭염에 폭우까지 현재 중국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기후로 몸살을 겪고 있는 곳은 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연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국가 중에 하나인 인도네시아는 작년 한 해 3,040사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 건수로는 홍수가 전체 재난의 3분의 1로 가장 많았고 이어 회오리 바람 등 기상이변, 산사태, 산불, 조류로 인한 파도, 지진, 가뭄, 화산 폭발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매년 폭우로 인한 홍수로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가옥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은 며칠째 쏟아진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2만 4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집중호우를 견디지 못한 강둑이 곳곳에서 터지면서 주택이 물에 잠겼고 시민들은 최소한의 소지품만 챙겨 고지대로 피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연간 5차례에서 8차례 홍수를 겪지만 매번 갈수록 그 피해가 크고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동부 지역이 환태평양 조산대 구레고리에 접해 있어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습니다. 국토 전역에 화라산만 해도 120개에 가까운데요. 이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는 무분별한 개발과 지하수 추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연간 약 25cm씩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2.5m 넘게 가라앉아 해수면 아래에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경제 포럼은 자카르타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도시로 선정했으며 2050년에는 자카르타 북부의 95%가 물속에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안에 수도가 물속에 잠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목되는 자카르타 침몰 원인은 집안 침하입니다. 인구 밀집, 무분별한 지하수 채취와 과도한 개발 등이 거론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는 기후 변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니는 한국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인니 정부는 침몰의 두 가지 원인에 맞서 세 가지 거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업에 모두 한국이 핵심 국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인니 침몰을 막아줄 기술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요. 한국 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은 지하수 채취로 인한 집안 침하를 막기 위해 자카르타 일대 상수도 공급 사업을 수주한 상태이고 해수면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수도 통합 해양개발 사업 컨설팅에는 한국 농어촌공사 컨소시엄이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인니 내부의 정치적인 찬반 논란으로 인해 사업 진척이 더딘 것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현재 인니는 칼리만탄 섬으로 수도 이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니 수도 이전 계획은 총 40조 원 규모 사업인데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도 이전 추진이 답보 상태였지만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이전 의지는 여전히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외면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2020년 2월부터 전문가를 파견해 지식 공유, 한국식 성공 모델 전파, 민관 협력 사업 제안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조코 위도도 인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인도네시아는 공무원들을 한국으로 보내 서울시, 세종시, 제주도 등을 방문하면서 도시개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인니 국가개발기획부 차관보는 한국의 성공적인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실행, 지속적인 개발 상황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인니에 빠르게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코이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수도 이전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인니 대통령은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차기 대선에서는 조코 위도도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프라워 국방장관의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인니 헌법상 조코 위 대통령의 사면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라워의 지지율이 1위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프라워는 한국의 KF-21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KF-21 미납군과
잠수함 미납금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한국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버가 당선되면 조코이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국과 관련된 사업들을 모두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즉 수도 이전 사업도 모두 백지화될 수 있고 실제로 인니 국토가 모두 물에 잠기는 인니 침몰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프로버 국방장관은 1년 동안 미루던 TOC 미납금을 한국에 지급하면서 한국과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아직 잠수함 KF-21의 큰 미납금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미 인니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앞으로 인니 수도 이전 사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앞으로 인니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